목사님들이 나같이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본인 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정신 놓지 마시고.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늘 부드러운 여자 박부드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훈훈한 시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마녀 바람 일타. 저기요. 네네네. 네. 아, 거기까지. 샬롬. 네. 네. 아주 참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김세아입니다. 한 주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약간 그 박부드레 씨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제 신앙에 좀 의문을 가졌다가 나름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상하게 박보드레보다 얘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주 티 안 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정승입니다. 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쌀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막내 매형이 저희 또 목사님이라서 네, 네. 네. 어떤 분이신지 물어봤더니 네. 존경하는 네. 대한민국 다섯 분 중에 목사님 한 중에 한 분이라고 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저는 진짜 그냥 쌀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놀라고 또 한 주 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알집 아저씨가 더 좋다. 푸근하죠. 오늘 목사님 주제가 좀 목사와 헌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네, 좋아요. 근데 뭐 목사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 하셨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신다 하시니까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네. 피해가지 말까요? 오늘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더러는 이 자제분들에게 교회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물림 조금 대물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목사 세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습. 네. 그 목사 세습 반대 운동을 저도 앞장서서 했어요. 네. 그래서 나도 목사지만 그 목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렇게 대물림하는 일이 변명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변명? 뭐 목사로서 당연히 청명 받아서 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소명감을 가지고 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정직하게 힘들고 작은 교회 세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다 크고 지금 교회보다 목사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목회지를 얻는다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새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하면은 그건 정말 세습이지. 왕조 세습하듯이 이렇게 되면서 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서 지탄받고 우습게 여김받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 세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네. 근데 아들도 목회하지 않으세요? 하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인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해요. 그 우리 아들 뭐 졸업해서 자기가 알아서 교회 찾아갔지. 네. 그러면은 스스로 목사님 아드님께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그렇지. 이제 다룰 수 있을 터인데 나는 목사를 무슨 특별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보통 성직자라 그러잖아. 예, 예, 예. 성경이 얘기할 때 목사만 성직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요. 그때 제사장이 성직자잖아. 그러면 너희는 뭔가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네. 개그우먼, 개그맨 그러는데 개그라고 하는 장르도 직업이잖아요. 네. 그게 성직이라고. 성직이라고 장사도 성직, 선생님 하는 것도 성직.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나같이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난 그 하나의 교회를 저거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하는 전문 직업이거든. 근데 직업하면 우리는 속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뭐 그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직업이 다 성스러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개그우먼하고 개그 그만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성직자인 것처럼 해야 돼. 성실하게 해. 정말이지. 네. 우리 교회 내가 제일
정말 존경하는 교인이 있었어요.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이지만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 쓰는 거예요. 설렁탕에다 생명을 다 거는 거야. 그다음에 김치 담그는 거 하는데 내가 기절한 거는 마늘을 쪄야 되잖아 김치 양념할 네. 때. 근데 그게 개인이 하는 김치가 아니고 가게에서 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걸 언제 다 이렇게 했죠. 까서 길 갈아버리고 또 사다가 그렇죠. 갈아놓고 사다가 하는데 향이 떨어진다고 안 그러는 거야. 손으로요? 다 손으로 까서 그날 찌어서 그러고 김치를 담근다고 왜 예수님 대접할 거니까. 설렁탕 한 그릇에 그 집은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뭐 다른 집하고 똑같지. 닦았다는데 만지는 분을 따로 주시겠네요. 아니 둘이 그런다니까 부부가. 내가 얘기하려는 건 갑자기 반성이 그렇게 하면은 성직자라고 자기 직업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생각해봐 목사도 그렇고 개그맨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렁탕 끓이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근사해지겠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 그리고 목사는 오늘 주제인데 내가 미리 두드려 맞기 전에 미리 선방하는 거야. 목사는 그런 직업 중에 전문화된 직업의 영역이 하나라고.